짱구2입니다. 짱구2.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신 겁니다.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셨을까요? 하나님은 한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업등이하고 짱구2의 자식 저 아내는 짱구 2 자식 알 품고 있습니다. 간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분인날을 통해서 마음이 슬프게 만들어. 싸우지 마라.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싸우지 마라.